반갑습니다. 이방인 학교의 담임선생님을 맡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이나 생일이었대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물이 났네요. 지금 이거 하는데 립싱크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뭐 했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서 목분자 먹었어요. 근데 그 목분자는 혼자? 되게 재밌는 목분자예요. 왜냐하면 2년 날짜 지났어요. 2013년 아마 여름 때 날짜 지났는데 목분자 2년 산. 예, 예. 예. 목분자도 와인처럼 좀 늙으면 그렇죠, 늙을수록 그렇죠. 더 맛있는 예.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보관 잘하는 것 같아요. 늙으면 늙을수록. 네, 다음에는 생일이면은 먼저 얘기를 좀 해줘요. 우리끼리 모여서 뭐 밥이라도 이렇게 먹고 그런 게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니까. 네. 네. 우리 숨 씨가 많이 아프셨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네, 조금 지쳤는데요. 근데 진짜로 많이 아팠어요. 가족들이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빨리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제커리가 한국어 공부 때문에 조금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My major Korean words that I know. Like taxi Korean, like 치킨 왼쪽, 오른쪽, 여기요, 저기. 맥주 하나 주세요, 맥주 세 개 주세요. Like, 여기요, 네. 아, 수강신청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우리나라 수강신청 굉장히 재밌었을 텐데. 멘붕 그쵸?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네. What do we have to do again? What? Where? At the time?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해국적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잠깐 무릎 좀 올려볼게요.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숨. 탈장 증세 때문인데요. 이거 넣어야 돼. 이거 해야 돼. 아 마이 갓. 아무리 아파도 내색 한 번 없었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회사에서 들어왔어. 들어갔죠? 네. 이제 안 아프죠? 아, 아파. 네. 지금 괜찮잖아요. 아파. 아니 지금은 안 아프지. 아파요, 진짜로. 지금은 들어가서. 아파. 아니 지금은 들어갔잖아. 알았어.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수술하셔야 돼요. 네. 이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이게 장이 썩을 수가 있어서. 아니야. 아니야. 아빠 엄마 아빠 아파. 잘 보고 싶어져. 자,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이 왜 그러면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통통 아니면 임신 사람 여자 임신들 아니면 물건 무거운 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통통 안 해요. 또 임신만 해요. 그럼 왜요? 물건 때문에. 숨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3년째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꼬박 무거운 조개를 싣고 날라야 하죠. 베테랑 선배들 밑에서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환경까지 이 모든 게 원인이 된 걸까요? 갑작스레 쓰러진 숨 소식을 듣고 사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 많이 아프냐? 뭐 얘기 안 했어, 엊그제 너 통화했을 때. 아, 그때는 안 아파서 감사하게. 탈장 같은 건 큰 수준 아니야, 큰 수준 아닌데 꼭 해야 되는 거야. 네. 안 되면 큰일 나. 잘했어. 전화해도 이와 달라 우리 저기 탈림이 아팠어요. 딸이. 예. 네. 이렇게 해서. 어. 언제 일어나 어머. 병원 비는 걱정하지 마.
약재를 잘 바르라. 병원비는 좀 고생하지만. 살갑게 표현은 못해도 뒤에서 묵묵히 가족을 도와준 분이었네요. 병원비 밥값 한 달에도 집도 짐준도 돈 내야 돼. 돈 나가고 많아요. 그래서 아빠면 진짜로 안 돼요. 아빠는 안 돼요 진짜로. 아빠는 안 돼. 이 구멍이, 요만한 구멍이 있어요. 네. 이거를 째가지고 한 2, 3cm 째서 네. 이 구멍을 찾아서 이걸 클로즈하는 수술을 할 건데 요만큼 째서 깨면 좀 아파요? 아파요. 네. 아픈 거예요. 진짜로. 아픈 건 무서워요. 아, 한 2, 3일 아파요. 2, 3일. 아파요. 네. 아니, 2, 3일이요? 2, 3일 정도 아프다. 괜찮아요. 유비 오케이. 이제 숨이 수술실로 향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이라 많이 긴장한 듯하네요. 아주 큰 수술은 아니지만 모두가 긴장하는 이유는 숨이 한국에 와서 처음 받는 수술이어서겠죠. 아까 너무 퉁퉁. 너무 퉁퉁해. 지금 일. 어떡해.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늘 든든했던 아빠도 아플 땐 눈물 많은 어린아이가 되네요.
어쩐지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왜? 나 아파. 마음이 아프냐? 응. 잘해야 돼. 응. 응, On m'a proposé un travail là-dedans. Je vais là-bas pour voir. Je connais pas le coin. Oui. Je vais connaître le coin et puis croiser les propriétaires des restaurants. 그동안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 헤맨 플로라. 일자리. 네. 아직 구하는 거 없는 거. 어떤 일을 하려고 오셨어요?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응, 다 괜찮아. 여자애. 그러던 중 오늘 한 곳에서 면접 통보를 받은 겁니다. 어디 가세요? 동만 이야기하세요. 동. 동? 동 뭐야? 줘보세요. 아, 주소. 안녕하세요. 나는 소란입니다. 일 자고 있어요? 아저씨. 예. 코. 네? 시간가 어떻게 말해? 시간? 나이. 9시. 아 맞아. 아홉 시. 아홉 시. 애기가 9시 유치원 가요. 가요? 네. Thank you. Okay. 아, 진짜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 내가 선생이네 완전히. 네, 선생님. 다시 원모. 일자리 있어요? 일자리 있어요? 일자리 있어요? 물어봐야지. 퀘션. 요 있어요? 원모. 안녕하세요. 일자리 있어요? 일자리 있어요? 일자리 있어요? 오케이. 이 정도만 하면 잘하는 거야. 정말 잘하네. Korean speak very well. Okay? I'll try my best. 주직이 됐으면 좋겠네. 택시 선생님의 쪽집게 과외로 자신감 충전한 플로라. 드디어 면접 장소인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서 내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시간? 한국 식당에서 일해본 적 있어요? 나머 컴파니. 컴퍼니 나무 컴퍼니 오케이. I work before in salon, hair salon. Oh, yeah. So in morning I will go to clinic everywhere. Cheap 카카오요. 20-25 minutes. I'm the eat one. Ah, it's not far. I think. Yeah, it's not far. Restaurant 어떤 거 요리 있어요? 아 요리. 이름 다 드세요. 요리 있어야지. 돼지국밥? Ever 돼지국밥? I know, but I didn't eat. Ah, before. Ah, okay. I like UK jam. But I'm very wondering. Don't have any experience to work Korean restaurant. Korean traditional restaurant. Yeah. That's not easy, I think. No problem. Look me on your one way. 본부장님은 오케이 하셨고 자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오케이. 안녕하세요. 부담스럽게 한국말을 아니, 한국말을 잘, 해야죠. 잘 못하죠. 한국말 못하면 언어 안 통하면 어떻게 같이 일해요. 그러니까 우선 저기 뭐야 주방에서 접시 닦고 근데 청소하고 해봤어요? 이런 거 경험은 조금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네. 한국에서 일하기 쉽지 않았을 거야. 날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우리는 다 못하니까 어떡하지? 그러지. 좀 힘들겠는데요? 아니 말해. 나 빨리빨리 알아듣고 해야 되는데. 뭐지? 설거지 같은 것도 해봤어요? 네. 나 남편에서 애기 두면서 집 일 알아요. 아. 잘했다 또. 뭐. 해보고 결정해야 되겠어요, 그분은? 이제 하면서. 근데... 일주일이나 2주일 우선 보고, 하는 거 보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줄 수 있다고. 미안해. 카시타션. 아, 더 품이라.
Pardon, attends un peu, rappelle-moi dans 15 minutes, je suis avec des gens. Rappelle-moi dans 15 minutes. 이왕이면 피부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로 채용하고 있긴 한데 거기 플로라처럼 이렇게 나서서 잡을 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갈수록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줘서 서로 윈윈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Clean up, and wash dishes, and eat breakfast, and then you work. Okay. Okay? Don't be late. Don't be late. Okay. Don't be late. Okay. Okay. 야, 취직 축하합니다, 플로라. 처음 해보는 일인데 괜찮겠죠? Oh, no problem. I'm not scared. No, nothing. I will do my job very well. But the problem is 한국말. So? 아니, 이분 아까 아팠던 그분 맞아요? 아파. 자, 우리 마누라 최고야. 잘했어요. 알아, 머리 좋아하나 알아. 다 잘한 척 못했나 봐. 알았어. 급통해서요. 플로라가 한국말 잘 안 됐기 때문에 일할 때는 한국말 못하면 힘들고요. 한국말 100% 몰라요. 또 플로라는 20%도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에? 자, 이제 플로라도 서둘러 준비를 해야겠지요. 두근두근 첫 출근 꽃단장에 여념이 없는 어머님. 마누라 좀 맞춰. 출근 시각 1시간 전 이제 출발해 볼까요? 시간 없어. 계속. 이게 바로 워킹맘의 일상이죠. 아이를 어린이집에 서둘러 맡기고 플로라도 걸음을 재촉합니다. 입술미인 플로라, 아무리 바빠도 핑크 입술만은 놓칠 수 없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고요? 네. 여기 마포구 서교동. 그러니까 마포역이 내리는 한정거장. 전로거장. 여기 마포. 아주머니가 알려준 역은 마포구청역.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될 텐데요. 드디어 마포구청역 도착. 플로라 같이 좀 갑시다. I'm late. 죄송합니다 아저씨. 여기는 어디냐? 시간이 없어요.
합정역이야, 합정역. 갑자기 다시 또. 여기요? 예, 네, 합정역. 합정역? 아! 아! 예? 예? Don't be late. That's very important. Yeah. Okay. Don't be late.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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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take taxi. <뭐라요? 웃음>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이거 먹어요. 아, 뭐라요? 뭐냐고요? 조금 가야죠. 죄송합니다. 빨리 가. 약속했으니까. 시간. 죄송합니다. 5, 6분 걸린다 이거요. 예. 아. 출근 시각 1분 전, 드디어 가게 근처 도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모두가 업무를 시작한 상황. 일단 주방엔 들어왔는데 아 이거 어색해요. 이때 정적을 깨는 한마디가 있었으니. You cannot work at 10, right? Yes. You yes. have to come here at 9:50. Ah, change your okay. uniform. And, ah, okay. It'll take time. Okay. So okay. You come maybe 5 minutes earlier. Okay. For tomorrow, okay? Okay. Good. Thank you, sir. 콜로라의 첫 번째 임무는 고명용 돼지고기 썰기. 얇게. 더 얇게. 안 되겠다. 안 되겠네. 안 된다. 그냥 지하로 가서 쫀쫀해야. 밥 퍼달라고 밥 같이 이렇게 퍼라고 해야지. 언니야 그렇게 쓰면 안 돼. 언니야 그렇게 쓰면 안 돼. 두꺼워서 안 돼. 두꺼운 거예요? 시작한 지 1분 만에 이게 뭔가요? 플로라의 이런 파격 행보에 동료들도 시선 집중. 속에 나서. 플로라의 두 번째 임무는 공깃밥 담기. 누구랑? 말 없는 무서운 언니랑. 점심시간을 맞아 홀은 어느새 만석. 플로라가 있는 주방도 가장 바빠질 시간입니다. 여기 두 명의 베테랑 선배들과 함께 말이죠. 와.
밀려드는 손님들로 홀도 정신없고 주방도 정신없는데요. 손님들이 금방 들고 나는 국밥집. 빈자리엔 플로라의 일거리가 가득합니다. 플로라의 세 번째 임무는 설거지입니다. 플로라의 느린 속도에 무서운 언니도 좀 답답했나 봅니다.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22번 나오는데요. 플로라의 네 번째 임무는 22번 주문 내주기. 우려했던 한국말이 결국 문제를 만든 상황. 가장이 된 플로라, 이대로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